첫 번째는 조셉트 체시부츠입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에 디자인도 이쁘고 가죽의 질과 신발의 내구성도 가격 대비 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잘 나오고 당일 발송에 교환도 무료로 한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문용이나 데일리용으로 좋고 시즌용 신발이나 유행을 많이 타는 스타일의 제품을 살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특별히 크게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이트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운동화보다 마이너스 5mm 정도 해서 신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닥터마틴입니다. 입문용으로 많이 찾는 영국의 구두 브랜드입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내구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가죽이 두꺼워서 튼튼하고 주름도 크게 잡혀서 이쁘지만 그만큼 발이 아픈 신발입니다. 걸을 때마다 접히는 부분이 발등을 눌러서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하루 신고 다음날은 씌워줘야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고 모노블랙이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스무스랑 모노블랙은 쉐입이 통통하고 가죽의 광택이 적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부담없이 신기에 좋고 플로라는 쉐입이 얄쌍하고 광택이 있는 가죽이어서 포멀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신기 좋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른스럽거나 고급스러운 맛은 덜합니다. 구매는 각종 멀티샵 같은 데서 세일이나 쿠폰 할인을 많이 해주는 곳에서 사면 되는데 10만원대 초반에 구매하면 잘한 거고 보통 10만원대 중반이나 후반 가격에 많이 구입합니다. 사이즈는 10단위로 나와서 구두 사이즈가 5에서 걸리면은 차라리 반업을 해서 신는 걸 추천합니다. 워낙 착용감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크더라도 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수제화 브랜드인 로맨틱 무브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10만원대 수제화 브랜드 중에서 인기가 많은 업체 중 하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품으로 종류가 상당히 많고 또 수제화의 장점인 사이즈나 키 높이, 발볼 넓이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랑 쉐입도 이쁘고 착용감이 편한데 그만큼 가죽이 얇아서 주름이 잘 지고 내구성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키 높이를 추가했을 때 신발의 전체적인 모양과 착용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는 모델은 뉴 탐펠의 첼시 부츠입니다. 가격은 13만원대인데 결제 할인이랑 쿠폰 할인을 잘 받으면은 8에서 9만원대까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배송은 2주 정도 걸리고 단순 환불은 안됩니다. 사이즈 교환은 한번 가능하지만 옵션을 추가한 제품은 교환이랑 환불이 다 안됩니다. 그래도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수제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MMRB입니다. 로맨틱 무브보다는 가격이나 품질이 한 단계 위인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발목이 높게 올라오고 얇은 스타일로 몇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모델은 지퍼로 된 윈트 스퀘어토 부츠입니다. 앞쪽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각이져 있고 발목 부분도 얇고 높아서 섹시한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발목 입구가 좁아서 밴드보다는 지퍼가 편할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도 더 잘 어울립니다. 단점은 이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가죽의 잔주름이 있습니다. 배송은 2-3주 정도 걸리고 당연히 환불도 안됩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트렌디하고 적당한 퀄리티의 첼시 부츠를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국내 수제화 브랜드 중에 퀄리티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로스트 가든입니다.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잘 뽑고 퀄리티가 좋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첼시 부츠들이 많습니다.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높고 또 합정역 쪽에 매장이 있어서 사이즈나 모델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또 신호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퀄리티도 높고 트렌디한 수제화 제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 디자인의 요이 첼시 부츠입니다. 다양한 아웃솔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기본 스타일도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워커 아웃솔 스타일의 UX 블랙 첼시 부츠입니다. 많이 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첼시 부츠가 있거나 좀 심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앤더슨 벨 첼시 부츠입니다. 다양하고 특이한 가죽으로 트렌디한 스타일의 부츠를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감한 스타일이지만 못 신을 정도로 과하진 않아서 포인트를 적당히 주면서 전체적인 코디의 느낌을 확 살릴 수 있는 그런 치트키 같은 부츠입니다. 스타일링에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의 구두 브랜드인 로크 첼시부츠입니다. 종류는 290B, 미첨 이렇게 두 가지고 290B가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쉐입이 날렵하고 발목도 길고 좁아서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로크는 본드를 사용하는 시멘티드 제법이 아닌 실로 가죽과 밑창을 연결하는 구디어 웰티드 제법으로 만든 고급 클래식 구두입니다. 중간에는 코르크가 들어가 있고 밑창은 가죽으로 된 홍창을 사용해서 통기성과 착용감이 좋습니다. 가죽은 두껍고 탄탄해서 주름이 크게 잡히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가죽의 질이 좋기 때문에 밑창을 갈아가면서 오래 두고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단점은 스타일이 제한적이고 약하고 미끄러운 홍창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스틸토랑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브람창을 덧대줘야 됩니다. 이런 홍창의 단점이 싫으면 미첨 모델을 추천합니다. 얄쌍한 스타일이어서 사이즈는 운동화랑 같게 추천합니다. 가격은 정가 38만원대인데 백화점몰에서 세일을 받거나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면 20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본 스타일로 오래 두고 신기 좋은 첼시부츠입니다. 마지막은 커먼 프로젝트 첼시부츠입니다. 이 스웨이드 재질의 탄컬러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살짝 부담스럽고 코디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울리는 바지가 많이 있습니다. 블랙진이랑 크림진 같은 다양한 컬러의 바지랑 찰떡으로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단점은 때가 잘 타고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밑창도 고무창이어서 덧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매는 29cm의 사이즈가 많이 있습니다.